오늘은 고추장 마늘 장아찌 만들 겁니다. 한 달 전에 삭혀둔 마늘, 오늘 고추장 양념을 했습니다. 한 달 전 마늘 50개를 속껍질 한 겹만 남기고 깠습니다. 양조식초를 마늘이 잠길 때까지 부어주고요. 마늘이 뜨지 않도록 적당한 접시로 눌러줍니다. 이제 빛이 없는 어두운 곳에 한 달간 두겠습니다. 그단새 한 달이 지났습니다. 맛있게 익었을지 궁금한데요. 녹변 하나 없이 단단하게 잘 삭았습니다. 이 식초물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립니다. 이제 고추장 양념 만듭니다. 잘 섞어서 끓여줍니다. 타지 않도록 잘 저어주면서 끓여야 해요. 양념장이 식을 동안 마늘 껍질을 까겠습니다. 끓여놓았던 양념이 완전히 식었네요. 꿀은 영양 손실될까봐 끓이지 않았습니다. 대신 더 골고루 섞이게 저어줬습니다. 이제 이 양념을 마늘과 잘 버무려주면 끝입니다. 일주일 이상 숙성시켜서 먹어야 맛있다는데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